사람 머리 아카드 캐팅. 뭐야? 나도 그들처럼 하나가 되고 싶다. 하나가 되고 싶다. 이 그들처럼 응? 나도 그들처럼 하나가 되고 싶다. 하나가 되고 싶다. 뭐 써 있어. 봐, 이거 노총영 가봐. 조립이야. 아, 이거 짜 맞추란 거다. 여기다 맞춘 거 같아. 이건 필요 없나요? 모르겠어. 그게 그 이 케이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어, 잘하잖아요. 예, 아니 제가 지금 찍고 있어요. 투샷. 아니 내가 좀 잘 찍어줘요. 이게 여기 들어가네. 아, 그렇네. 이게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 이 스티커 하나라도 놓치면 끝나고 끝나버려. 어? 여기 있어. 이거야. 그러네. 이거 알파벳 같아. 어, 됐다. 알파벳 같아. P. N 이거 또 요걸 또 이렇게 해서 맞추는 거 아니야? DW 같은데. 핵꿀잼. 맞다. 반대다. 오, 오늘 문제적 남자 오늘. 오씨 대박. 좋아한다. 명랑 운동회 같은 거 하려고 그런 거지. 그죠? 오늘 무슨 명랑 운동회 같은 거 할 것 같아. 이제 놀랍지도 않아. 스튜디오 바뀌니까 좀 기대가 많이 되시죠, 모르더라고. 그래서 네. 난 되게 기대했거든요. 명랑 운동회 같이 큰 운동장에 막. 그러니까 아니 꿈놀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 뒤에 막 보야로 원정대 있나 그것처럼 해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얘랑도 소름 맞았어. 소름 맞았어. 야 소름 넣으면 돼. 옳지. 아이고 맞았어. 자 읽어봐. 뭐야? 6은 7. 6은 7. DW. MD 아니? DW. DW. 6은 7. 6은 7. 이건 뭐야? P. PI? 하이? 6은 왜 7이야? 6이 왜 7이야? 이게 파이 아니야? 파이 이거? PI는? PI면 파이인데 3.14. DW는 뭐지? D가 몇 번째야? D가 A, B, C, D가 네, 4. W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23번째인데? 잠깐만. 써보자. 우리 써보자. 아니, 지금 이게 내가 봤을 때 저 알파벳 하나 알파벳인가? 아, 알파벳일 수도 있어. 맞아. 왜냐면 3.14니까 이게 무조건 숫자일 수밖에 없는 게 3.14를 6한 게 어? DW는 뭐지? DW는 이게 6은 7로 돼 있잖아. 7 XX야. DW는 4 2 3이라고 봐. 4 2 3. 네 번째 알파벳이고 23번째 알파벳이란 말이야. 근데 왜 6은 7은 뭐지? 6은 7? 6은 7. 6은 7이래잖아. 7 맞아요? 9야? 맨날 9랑 7을 헷갈려. 이거 9야? 석진 이거 석진 씨 이거 뭐야? 9야 7이야. 그러니까 6은 7이잖아. 7? 아 7은 이건? 이게 9잖아. 나 몰라. 아니, 9? 이게 아니, 이거랑 두 개 있잖아. 아 7은 이거야. 9였어. 9 맞지? 아 부끄러워. 아이 바보들. Sorry. 아이. 아니 이거 어떻게 해? 6은 9야? 6은 9. 그럼 DW는 뭐야? 이걸로 한번 해볼까? 그래. 그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봐요. DW 3.14는 뭐야? 파이는? 써보자. 3.14 423. 아 헷갈려. 6은 9. 아 이거 장원이 한자 잘하는데 장원이 한자 잘하는데 잠깐만. 왜? 파이가 아니라 그냥 PI일 수 있잖아. 그렇지. 기네. P 몇 번째야 그러면? A, B, C, D 다 써봐야 돼. 이걸 더 해야 돼. 하나가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근데 6이 불안해. 어떻게 더하죠? 아 힌트 좀 줘. 아니, 이 정도면 되게 멋있게 더 안 나와 이제. 풀려야 될 거 아니야? 아 나 몰라. 사람들이 아 이거 맞는데? 힌트 좀 줘요. 아 힌트 줘. 길 잃어버렸어요. 힌트 주면 내가 이거 쓸게. 쓰고 싶다 진짜. 어 기브 앤 테이크로 갑시다. 자 나는 그냥 썼어. 모니터 켜지면 바로 쓸게 이거. 힌트 줘. 빨리. 어 그래 아직 배가 불렀다 이거지. 웃음기 싹 빼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아 그리고 이거 카드 우리 맞출 거 순서 못 맞출 거. 켜졌어. 자 알았어 약속이니까 내가 쓸게. 오케이.
아 진짜 씨. 김지석의 이제 앞으로 아, 이제 어떤 CF 뭐 이런 걸 버리고 CF 뭐 이런 걸 버리고 지금 이게 좀 힌트를 지금. 자, 나 모든 배우에 날 내려놓을게. 아니 근데 그 써도 잘 생겼잖아. 아, 멋있게 쓸 거야. 라퍼 같아. 추노잖아 추노. 왕손이다. 자 힌트 내놔요. 빨리. 개인기하래 개인기. 아 왜 그래 와. 진짜. 어휴 나 탈모 있나 봐. 머리가 너무 빠져. 머리가 엄청 빠져. 아파. 꺼졌어. 아 빨리 썼잖아 약속 지켜. 썼잖아. 밀당하네 아 이분들. 아니 이 문제 너무 어려워. 아 열받아 열받아서 풀고 싶어 이거. 멋있다. 좀 이게 전화기 옆에 있었어야지. 전화번호 아니야.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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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힌트 내놔요. 빨리. 왕선아. 예, 언니. 언니. 최고요, 최고. 아이씨, 진짜. 아, 언니! 언니! 자, 힌트 내놔요. 빨리. 피아 진짜 파이 아니야, 이거? 한자. 한자? 한자야, 한자야. 한자, 한자. 한자? 야, 그거 얘기해줘, 언니! 진짜. 한자야! 아, 알려. 한자야! 육은구. 육은구. 아, 저 여기까지 진짜 빨리 왔는데. 아, 여기서 시간 다 까먹네. 자, 한자라며. 어, 한자야. 어? 왜? 왜? 능이 아니야! 629야! 으아! 그런 거야? 야, 대박! 아, 620개 풀렸어! 아! 아! 마무리죠, 우리 바보자! 아~ 야, 미세한 길이가 있네. 야~ 미세한 길이가 있어. 더? 아, 더? 아, 진짜. 야~ 제작진! 폰트를 일정한 걸 쓰셔야죠, 이게. 그래서 한자를 보고 있었구나. 아니 물음표니까 그냥 해보라는 거. 아 필요 없네. 다 필요 없어. 아, 해보라. 야 결국 중요한 거야. 어. 오. 그렇지. 자 형. 저희 탄저균 있었지. 탄저균 비싸서 못 사. 실험체구나. 어 색깔이다. 실험 도구. 웹 컬러예요? 실험 도 이거 컬러, 이게 이거 뭐 있어? 이거 뭐 있어? 빨강 8584 뭐 진분홍 9724 이런 식으로 색깔마다 숫자가 써 있거든. 형 이거 뭐 있어요? 그래. 어. 그런 거야? 실험도 그래. 여기 뭐 어쩌란 얘기야? 번호가 적혀 있고 A B C D E F가 적혀 있고. 네. A B C D E F. 근데 뭐 어쩌란 얘기지? 이건 그냥 의미 없는 건가? 아니야. 이거 꺼내 보자. 마네킹. 어 무서워. 마네킹에 뭐 있나? 마네킹 인형처럼. 마네킹. 어. 마네킹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야. 마네킹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늘었나? 이게 뭐야? 밑에도 아무것도 없네? 이게 뭐 어쩌란 얘기야? 3392. 나 참 환장하겠네. 실험인지가 뭔 의미가 있는 거지? 보기 어렵게 해놓은 거로 잠깐만! 봐서는. 네. 총 6개의 똑같은 비커에 머리가 총명해지는 신약. 어. 수면제, 구토제, 목숨을 해칠 수 있는 독약이 있다. 머리가 총명해지는 신약은 어떤 비커에 있을까? 이거 맞춰야 되나 봐. 그지?
자, 그러면 아. 수면제 왼쪽에는 항상 독약이 있다. 야, 너 잘하는 거야, 이거. 아, 네. 자, 수면제 왼쪽에는 항상 독약이 있다. 바로 왼쪽은 아닐 수도 있을 거야. 신약은 독약에 둘러싸여 있어 위험으로부터 노출돼 있다. 독약이 항상 연속 배치돼 있진 않다. 수면제를 먹으려다 구토제를 먹은 적이 있다. 독약 수는 신약 수면제 구토제 합보다 같거나 많다. 독약은 오른쪽에 더 많이 배치돼 있다. 첫 번째 단서는 수면제 왼쪽은 항상 독약, 수면제는 맨 왼쪽에 있지 않다는 뜻에 불과해. 오케이. 그러니까 최소 왼쪽에서 1번이면 2번. 그렇죠. 못해도 2번. 얘는 오케이. 무조건 아닌 거네. A는 독약이야. A가 독약이라고? 네. A는 독약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독약에 둘러싸여 있다. 이거는 F도 독약이야. F 독약? 그러니까 이 네 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A, 독, F. 독이지? 독이면. 자. 그러니까 이 몽탱이가 독, 신, 독. 붙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닌다는 거야. 독신독이. 독신독이. 예. 네. 독신독. 그리고 수면제랑 구토제가 이렇게 있거나 수구 이렇게 후수. 있거나. 예. 네. 그리고 독약의 수는 그러면 신약 수면제 구토제 합보다 많다? 뭐 같거나 많다. 같거나 많다. 독약의 수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뭐 이렇게 되든가. 세 개 있다는 거네, 독약이? 그지? 하나일 수는 지금 최소 두 개인데 오른쪽이 많다 그랬지? 네, 오른쪽이 많으니까 이거네, 이거 독이 여기, D네 그지? 근데 독신독으로 다녀야 되잖아. 독신독으로 다닌다고. 신약은 독약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독, 신, 독 그 독은 수구. 안 되고 이게 뭐 이 수, 구, 독인데? 독 뭐 이렇게 되면 말은 되죠. 아니지, 근데 독이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며. 아니, 그러니까 이 오른쪽이 내 생각에는 그 신약의 오른쪽 왼쪽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럼 아니 둘러싸여 있다는 게 인접을 말해? 독신독수구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거 없어요. 봐봐. 네, 독신독수구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뭐 어떻게? 독독신신 신, 여기 독이 되는 거고 수구 혹은 구수니까 네? 오른쪽으로 독이 더 많이 있고 신약은 여기에 독에 둘러싸여 있고. 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돼요. 오른쪽에도 있고. 좋아. 뭐? 그럼 이걸로 갑시다. 그러면 뭐야? 그 이, 몇 번째지? 이 이가 신약인 거예요. 이야 이 이가 신약이야.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정말 제법이네. 먼저 조건 5를 통해 약이 각각 몇 개씩인지를 알아내고 조건 1에서 독약 수면제 순서를 조건 4에서 구토제의 위치까지 파악하면 독약 수면제 구토제의 순서임을 알 수 있지. 또한 조건 2를 통해 독약, 신약, 독약의 순서를 파악해 조건 6에 따라 6개의 비컨을 모두 배치하면 정답을 알 수 있지. 역시 샤이니에 맞는 키답군. 네가 신약인데 신약이면 응. 이 뭐 어쩌라고? 이거 됐으면 뭐 어쩌라고? H, A, 뭐 이거랑도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이걸 막 섞는 건가? 다른 문제를 해가지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아 마이 갓. 엄마. 왜? 뭐 깨달은 거야? 싶어. 아 나가고 싶어서? 에이. 이게 지금 뭔가 색깔이 나오면 그 색깔을 열면은 뭐가 있죠? 네 번째 게 열린다는 거 아니니? 그치? 여기 다 비밀번호잖아. 여기 색깔이 있잖아. 아. 이걸 뭐 섞으면 된다는 얘긴데. 아. 오. 그치? 네 개짜리 잠수 저거잖아. 그러니까 저거. 근데 이게 몇 번을 섞을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뭐냐는 거야. 이것도 숫자인데. 그게 혹시 숫자랑 관련이 있나? 이거? 그래, 이게 숫자인가 보다. 자, 과학자 D가 이상한 주사위 3개 가져왔다. 세 주사위는 모두 같지만 마주보는 면의 합이 7이 아닌 주사위다. 어떤 용액 때문인지 캐비넷 바닥에 붙어버린 주사위 아랫면 눈은 무엇일까? 그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요 아랫면의 수가 뭐냐? 여기 다 세 자리야. 아, 두 자리도 있구나. 이거를 구하면 요거랑 요랑 섞으란 얘기야. 거의 세 자리겠지. 그 무조건 세 자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거 두 자리 아래면 눈이 두 자리 버리면 되지. 세 자리만 하면 되잖아. 구해봐 빨리.
7이 아닌 수삽이잖아. 어. 아, 보여봐. 합이 마주보는 면에 합이 7이 아니야. 아, 차라리 합이 7이라 그랬으면 풀기 쉬운데. 그러니까 7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은 미안하다 자꾸 이런 거죠. 너한테 전담을 시켜. 나는 뭐 풀어 모르니까. 어? 원래 이렇게 제일 눈이 많은 것부터 풀어요. 4, 2, 3이잖아요. 그럼 남은 게 1, 6, 5. 왜 이렇게 돌아볼 것 같지?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공기가 안 좋은가 봐. 밑에? 응. 나는 5인데 지금? 5가 들어간다고? 어? 5면은 2개 있어. 밑에 이거, 밑에. 이거? 이거 밑에? 응. 이거... 하... 이것도 말이 되나 봐. 2 나온다고? 그거 2야? 그런 것 같은데. 맨 끝에 2? 있어요? 후보가 있어? 후보 없어? 72밖에 없어. 아 없어. 세 글자인데. 장원이 이런 문제 잘 풀었는데. 아 나 지금 좀 잘 안 되기 시작했네. 봐요. 취약받아서 그런가. 집중할 수 있게 해줄게. 혼자 하려고요? 근데 캐비넷 아, 바닥에 붙어버린 주사위는 뭐예요? 아, 얘네들이 아, 붙어있다고. 밑에, 밑에, 밑에. 아 컨셉이에요 그냥? 네. 그러니까 뭐뭐 3, 5, 2야? 나는 그런 거 같은데 3, 5, 2? 3, 5, 2니? 5, 3이야 하자는 없어 같은데? 하자는 없어 여기 있잖아 3, 5, 2, 2, 3, 5 2, 5, 3 어? 진짜네? 있잖아 어? 3, 2, 5도 있어 3, 2, 5도 있어 정확히 해야 돼 자 아니 봐봐 아 하긴 근데 그게 순서가 그게 아닐 수도 있구나 이게 순서가 3, 5, 2면은 3, 2, 5는 완전 틀린 거 아니야 숫자가 순서가 3, 5, 2면 이 숫자 맞잖아 2, 5, 3은 2, 5, 3으로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오른쪽부터? 이게 돌아버리면 이거네 2, 5, 3 그럼 섞어봅시다 네가 정답이면 섞는다 그냥 넣어볼래? 2에? 알았어 진짜? 2, 5, 3을 뻥 터지면 야 2 맞디 이거? 예? 2 맞디? 아 2가 지금 현재 맞는 거 맞는 거 같아요 맞는 거 같아요 맞아요 맞는 거 같아요 색깔 본다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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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넣어봐요 일단 조금만 맛만 봐 어떻게 어떻게 뭔 색이야? 응? 어? 맑아지는데 확? 이게 뭔 색이야? 초록색인가? 조금 더 넣어봐요 좀 더 넣어? 이게 뭔 색이야? 노란색이다, 노란색이다. 노랑이야, 초록이야? 노란색. 더 확 넣어봐요. 더 넣으면 막 검색 되는 거 아니야? 노란색이야. 노란색이지, 이게 더 넣으면 안 돼. 이거 아껴야 돼. 이장원이 이제야 조금 감을 찾은 것 같네. 1번과 3번 주사위를 통해 주사위의 눈 1, 6, 4의 위치를 알 수 있지. 2번 주사위를 통해 주사위 눈 2, 3, 4를 배치하면 가능한 전개도 하나뿐이야. 나머지 주사위에 눈 5를 배치하면 완벽한 전개도가 완성돼 아랫면 눈의 개수가 몇인지는 쉽게 알 수 있지 그렇다면 용에게 색깔이 왜 변했는지를 알려줄까? 사실 비커의 액체는 염기성이 BTB 용액이었어 지시약인 BTB 용액은 섞이는 물질의 성질에 따라 색이 바뀌지 253번 시험관에는 산성인 식초가 들어있었으니 용액이 노란색으로 바뀌는 건 당연한 결과. 어땠어, 전현우? 신기하지? 노란색이지? 노란색은 0223. 0223. 이거지? 네. 형 멋있다. 이게 풀어야 멋있는 거지. 열릴 때 짜릿하다. 어! 열릴 때 짜릿하다. 어! 빛이 필요해 내가 사랑한 건 불이 아닌 빛이야 야 짜릿해 짜릿해